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뭐 누구도 이렇게 확실하게 어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죠. 힘든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연구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과학을 한 사람입니다. 그죠? 과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은 증거를 모은 다음에 본인이 세운 가설을 입증하는 것이 과학의 중요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건강상으로 먹는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뭐 타이레놀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그렇게 의료의 발달이란 것이 그런 작은 뭐죠 증거물을 모아서 가설을 입증해가는 과정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오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의료기술이 발전한 거지 않습니까?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정말 주변에 참 빛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JRH님의 도움을 받아서 2012년 총선, 2016년 총선, 2020년도 총선, 2022년도 대통령 선거 다 전수조사, 2017년 대선 전수조사를 끝낸 거 아닙니까? 그 전수조사를 끝내보니까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 온 것처럼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조사해 온 것처럼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를 거의 전부 다 득표수를 조작해 온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밝혀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012년까지는 국한하더라도 11번 공직선거를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왔고 그 조작의 여러분들 시점은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양일간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고 4박 5일 사이에 관내 관외 제외국민투표에 대한 조작 실물투표지가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떡 장수가 떡반죽을 만드는데 떡반죽이 필요한 것처럼 떡반죽이 바로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부풀려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알려진 것이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는 240만 표를 여러분들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이재명 후보한테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240만 표를 더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가 이긴 겁니다. 진짜 하늘의 도우심이라고 보는 거죠. 뭐 그 과정에서 자력으로 윤 후보가 이겼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자력이 아니고 막판에 신문들이 뭔가 작업을 한 것 같다고 그렇게 의심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밝혀지겠죠. 유령 사전투표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2016년부터 어제도 보셨지만 2016년을 100으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자 수가. 올해는 1813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2016년을 100으로 따지면 3.2배 정도의 사전투표자 수 늘어나 사전투표자 수 늘려서 뭘 하는 겁니까? 그걸 쑤셔 넣는 거지 않습니까? 예. 계산해 보기면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선거인 수준으로 7.5% 정도 조작하게 되면 전국에서 유령 사전투표자 수 329만 표 정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밝혀진 겁니까? 언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얼만큼 했는지 다 밝혀진 거잖아. 딱 하나가 밝혀진 어느 놈이 했는지만 안 밝혀진 거죠. 그거야 뭐 수사관들이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수사관들 수사가 들어가면
검시하면 그때 누가 여러분들 작업을 했는지가 다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름 그 사람들이 전산 프로그램을 짠 것까지 이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름 돌렸습니까? 진짜 몇 장당 한자 가짜를 집어넣어 주는지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 건지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지가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 교육감 선거하고 2022년도 교육감 선거가 나와보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결국은 선관위에 작업하는 사람들하고 민주노총이 굉장히 깊게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민주노총이 미는 사람들은 다 당선이 됐으니까. 예. 한국이 선거가 좌파들에서 완전히 장악이 된 겁니다. 좌익들이 완전히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그냥 하는 사이 그냥 나라가 넘어가는 겁니다. 낙관론을 펼치신 분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겁니다. 저는 과학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번 했다 이야기죠. 11번 조작을 했다.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했다. 그걸 다 찾아냈다. 거기에 더해 가지고 윤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이루어졌던 3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조작을 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뭡니까? 역대 사상 최고치 이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 다 입 다문 겁니다. 그런데 안 해? 안 하냐고? 안 하냐고? 에? 당신들 봐. 선관위 지금 뻗대는 거 보라고. 투표 관리관 인쇄 날인 계속하겠다.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다. 이랍니다. 계속할 겁니다. 절대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관위의 생명줄입니다. 목숨줄인데 목숨을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사무차장을 뭐 구속한다. 아 구속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진이 구속한다. 구속하라고 바랍니다. KBS 떠든다. KBS 떠들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예. 책임의 상당 부분은 윤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직무유기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비겁한 사람인 겁니다. 이건 나라가 여러분들 그냥 망하는 길입니다. 나라가 국민들이 그냥 완전히 특정 정치세력에 그냥 노예 상태로 그냥 완전히 제압당하는 겁니다. 그걸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전혀 책임감 없는 남자인 겁니다. 동갑내기로서 저는 완전히 X입니다. X.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려고는 확신을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 알고는 계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완전히 가면 가는 거라고요. 네. 여러분 오늘 어떻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면 뭐하냐 이렇게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11번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을 밝혀냈고 언제 하는 것도 밝혀냈고 어떻게 하는 것도 밝혀냈고 거기에 기여하신 분은 제야 전문가님, 제야 H님, 제야 K님, 그 다음에, 예, 또 한 여러분들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죠. 장정우 대표도 특히 많은 도움을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을 주신 거죠. 예, 그분들의 도움을 제가 허브가 돼가지고 그걸 다 취합해가지고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국운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 문제를 좀 정상화할 수가 있으면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거고
이 정도 밝혀졌음에 불구하고 다 그냥 덮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뭐 그냥 그대로 또 가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저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또 내일 새 방송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